밥을 맛있게 해도 해드려야죠, 제가. 아, 나 뭐 하는 거예요? 밥 내가 쓰면 안 돼? 식초 없어? 직원들이 어이없지? 교란 작전을 펴야겠네요. 무슨 요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단 닭불고기 시작했거든? 일본식 마파 두부를 홍신에 김치를 넣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화식당인가요? 예, 신화식당입니다. 제가 선물 갖고 왔어요. 이건 뭐예요? 그 10주년 책 나온 거 하고. 우와. 홍신의 김치. 이야. 잘 익었어. 익혀가지고 가져왔어. 너무 잘 익었다. 홍신의 씨라고 이제 솔트 레스토랑 오너 셰프 겸 요리 연구가 겸 너무 많아요. 수식어가.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홍신입니다. 심야 식당에 놀러 왔어요.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좀 살짝 설렙니다. 아니 근데 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밥 먹으러 온 거죠? 밥을 맛있게 해도 해드려야죠 제가. 나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한번 모셨잖아요. 그렇죠. 요리 실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리를 하라고요? 네. 좋죠. 뭐 그래요? 남의 주방에서 홈그라운드 아니고. 홈그라운드 아니고. 잠깐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있어요? 나 뭐 할 건데 원래 뭐 해주려고 그랬어? 그러면 오늘 김치 가져왔으니까 요 김치랑 뭐 제 간장이랑 다 섞어서 같이 콜라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PPL 깔고 들어가는 방송인 거구나. 신간장 하려고 지금 이거 막 홍신의 김치가 예 너무 맛있는 김치랑 함께. 그러면 김치 가지고 요리를 하라는 거지? 가자. 자 하나 둘 셋 콜! 김치 일단 보자. 김치 나도 김치 써야 되는 거잖아. 라면 끓일까 그냥 우리? 에? 라면 끓여가지고. 넌 라면 끓여. 김치가. 야, 잘 익었다. 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육수 들어가가지고. 김치 자르는 방법 뭐 팁 있어 이게? 대가리 부분을 양쪽으로 나눠서 넣고 배 쪽이 이렇게 맞닿게. 샌드위치식으로. 김치 썰 때 어떤 데는 이 꽁다리만 가고 어떤 데 머리만 가니까 맞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썰면 꽁다리하고 머리가 반반씩 잘 나눠가는 이렇게 말아서 한 정식 끝 가면 이렇게 잘 남아지잖아요. 말아서 그치? 딱 그 느낌이네. 일단 재료 좀 챙겨가지고 가지고 나가죠. 맛 좋아요? 아, 나 맛 너무 싫어. 맛 싫어요? 나 막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나 15g 먹으면 죽어요. 치사량이 15g이야. 와 그래? 아 내가 마로 좀 해줄라 했는데 나 뭐 먹고 싶어. 더더욱 해드리겠네. 진짜 왜 저래? 나 이거 올리브오일 내가 쓸게요. 국수도 있네. 우리 써먹어. 신동민 셰프에게 신간장이 있다면 나에게는 솔트 소금이 있죠. 참기름 있어요? 참기름? 식초 설탕. 식초 설탕. 직원들이 어디 뒀지? 이씨. 식초 없어? 이렇게 신동민 셰프를 계속 일을 시켜서 교란 작전을 펴야겠네요. 지금 재료 준비도 못하고 있어. 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본인은 재료 되게 예쁘게 다 담고 나 완전 무슨 이렇게 아무거나 막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지같이 진짜. 아니 나는 원래 요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하면 이게 잘 안 돼 이게. 엄마! 다 알고 있어. 우리 감칠이 분들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다 좋은 재료만 있어가지고 괜찮아. 자, 난 밥이 되면 밥을 가져와서. 밥을 해 또? 무슨 요리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단 닭불고기 시작했거든? 미연 필요하지 않아요, 미연? 그 입을 다물라. 생강을 좀 넣었어요. 마늘 생강을 살짝 넣어가지고 다리살에다가 칼집을 살짝 넣어서 지금 굽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닭불고기인 거거든요? 너무 맛있겠죠? 낫또 좋아해요? 낫또 완전 좋아하죠. 아니 나 원래 낫또하고 마 같이 해주려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마를 못 먹어. 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오래 사세요. 맛있겠다. 뭐 안에다 뭐 넣은 거예요 지금? 네. 김치 넣었어 진짜? 김치 넣었어. 뒤집어줘 빨리. 한번 뒤집어야지. 둘 셋! 잘 나왔어. 난 저 계란말이를 할 줄 몰랐네. 나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갑자기 메뉴 바뀐 거예요 이것도.
메뉴가 원래 마 낫또 김치밥인데 나 마 먹으면 죽는다니까. 아, 계란을 정말. 말고 계란말이 바꿨어. 와 맛있겠다. 일본식 마파 두부를 홍신에 김치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국자를 이렇게 밀면서 하면 두부가 잘 안 느껴져요. 이 닭기름에다가 지금 이거를 볶을 거예요. 김치 아까 씻은 거. 닭기름, 신간장 양념을 비글레이즈를 해서 살짝 이렇게 윤기가 나게. 너무 맛있겠다, 그죠? 자, 저 끝났어요. 어, 맛있겠다, 근데. 땡땡! 오, 땡땡. 자, 완성하겠습니다. 아~ 완성 못했네. 아니, 마지막 색깔만. 아~ 야, 근데 비주얼이 이거 어디 그냥 모형으로 딱 둬가지고 먹는 것 같아. 아니,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먹이는 것 같아. 제가 만든 거는 일단 지금 신간장이 있길래 신간장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양념이 잘 배이고 약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정말 맛있는 양념 간장이잖아요. 거기다 생강하고 마늘만 넣어갖고 약간 닭을 양념을 하고 그리고 그 간장 양념으로 또 파스타도 볶았어요. 그래서 신간장 양념 닭불고기 파스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홍신혜 씨 김치로 만든 마파두부인데 중국식 마파두부가 아니라 아니 일본식 마파두부인데 여기에 김치를 볶아서 넣고 그리고 이제 김치 꼬다리 다 넣었어요. 꼬다리까지? 꼬다리 중심부 꼬리부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두부하고 이제 닭 다진 걸 썼고 여기에는 홍신혜 씨 김치, 김치랑 모짜렐라 치즈랑 라또. 맛있겠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쁘게 먹으려고 화장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머리도 빗고. 근데 머리를 그지같이 묶고 요리를 한 다음에 이거 막 다 튀고 이 상태로 그래도 아름답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확실히 산초 올라가니까 완전 확 달라. 제가 신동민 셰프 요리 잘하는 건 알아요. 근데 원래 마루 하려던 거를 라또를 넣어갖고 약간 그 느낌은 있으면서 간이 딱 맞아 항상. 아 그리고 마파두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아 다행이다. 아 이게 포인트가 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또를 먹을 때 덩어리여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져줘. 다 다진 다음에 그 식감이 다 부들부들하니까 거기 포인트에 홍신의 김치에 꼬다리랑 이런 거 넣어주면 또 식감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그렇지. 그걸 또 이제 그걸 또 맛있게 또 느끼거든 사람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신동민 셰프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소스에 비해서 밥을 너무 많이 줘. 비율이 안 맞아. 꼭 소스나 토핑을 리필해야 돼. 그래서 신간장에 있는 거예요, 따로. 김치 맛있다. 이거 안 먹어? 김치 빤 거 맞죠? 보통은 씻었다라고 하죠. 리북에서 보지 않고서 빨았다고 안 하지. 아, 김치를 왜 씻었냐면 신간장의 맛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아, 홍신혜를 최대한 걷어놓은 거예요. 역시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내가. 야 비주얼 보세요. 야 보세요. 윤기가 자르르르 겉에 식용유 발라놓은 것 같아 진짜. 좋다. 야 청양고추가 딱 튀기네 진짜. 입이 딱 깨어나기 시원해요. 우동 되게. 같다 그쵸? 이게 김치야 이게? 응 김치. 양파인 줄 알았어. 그니까 지금 나 김치 찾고 있어 진짜. 그게 김치. 그리고 파스타가 난 솔직히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좀 짤 줄 알았어 되게. 간이 딱 맞습니다 딱. 정말 이게 집에서 할 때 이렇게 간을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백종원 레시피 승우 아빠 레시피 뭐 다 봐도 막 매큰술 매큰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단짠신 단맛 짠맛 신맛을
1대1대1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장을 하나 넣으면은 식초 하나에 설탕 하나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으면은 그 다음에 마늘 조금 넣고 볶으면 다 돼. 만능. 웬만하면 단짠 씨는 사람들한테 다 사랑을 받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일반인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음식점을 갈 때 댓글이나 SNS 많이 보잖아요. 저분들도 그렇게 보고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행을 막 자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근데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또 무슨 그런 맛집 그 뭐 망고 플레이트 이런 데를 다 한 세네 군데를 같이 싹 찾아서 데이터를 보는데 일단 오래된 데, 오래 살아남은 데 위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사진을 많이 찍는 데 위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 생긴 데 대부분은 노포 오래 살아남은 데가 80-90% 이겨요. 여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오래 가는 이유가. 맞아. 반드시 남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잘 찾아갖고 내 돈 주고 먹는 거니까 실패를 안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음식은 항상 그 시간, 그 시각, 그 장소, 그 사람 이렇게 네 개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 사람 이제 힘들어졌고 그리고 그 장소, 그 시각도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홍시의 김치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김치가 똑 떨어지면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김치가 오지. 그러면 그게 전날이나 전전날 담근 김치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때 먹었을 때 맛있어야 돼요. 처음에 샀으니까. 근데 김치의 특성상 그날이 제일 맛없는 날이에요. 담그고 나서 적어도 보름은 지나야 김치에 맛이 생겨요. 발효식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시켜놓고 3일 있다가 먹는 김치가 맛있어야 되고 그걸 생김치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 여러분 사 먹는 김치의 맛은요. 보름 후에 판가름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완전 또라이인 거예요. 이게 21일이 발효 과학이에요. 3주가. 근데 그 시간을 버티고 나면은 발효가 정점에 이르면서 너무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어져요. 원래 이제 음식 식재료라든지 이런 발효 제품들이 썩기 직전이 제일 맛있다고. 그까지 갔을 때 그때는 완전히 상극되는 맛이 나 떨어지는 거고. 그거 물어보고 싶었다는 뭐야? 아 매출? 돈 잘 버냐고. 아, 돈 잘 버냐고? 어때요? 돈 잘 봅니까? 남아서 이게 이래요. 밥은요. 제가 밥집도 했었거든요. 밥은 밥 한 그릇에 고기 반찬에 국에다가 쌈에다가 쌈장에 반찬 세 개를 깔아주고도 10,000원 받기가 힘들어요. 리조또 파스타는 이렇게 한 그릇 하고 20,000원 받아. 이게 가끔 먹는 음식이어서 그래요. 돈을 더 지불하고 경험을 사는 거죠, 같이. 희소같이. 여기 반주도 이제 가볍게. 그렇지. 같이 와인 한 잔 먹어요. 그래서 솔트는 양식당이어서 남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는 로컬 좋은 재료로 한식 요리법으로 푼 양식당이에요. 그러니까 퓨전이라고 하기엔 약간 뭔가 좀 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남아. 한식당은 제가 문 닫았어요. 그래서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게 만족스럽고 되게 큰 행복이에요.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아요. 어, 최고지 진짜. 난 그리고 심지어는 빚도 없어. 집이 없으니까. 빚 없지? 하고 싶은 일 하지? 먹고 싶은 거 먹지? 최고잖아 진짜. 근데 운동하고 건강하지. 다이어트 안 하시죠? 여자는 60부터라고 생각해요. 60kg 돼야 체력도 나, 생기고. 난 나이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희망을 주는 프로인 것 같아 저희가 항상. 뭐 밥을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밥을 내가 했고요. 일단은 나는 또 나올게요. 구독, 좋아요. 이게 어색해 가지고 내가 지금 또 어색해 가지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안녕.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딱 고른다 하면 소금하고 네, 간장하고 네네네. 항상 만능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디 갔지?